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디에서 좀 이렇게 근무한다고 할까요? 뭐 가르치실 수 있는 건가요? 각 구에 있는, 네. 그 마포구 같은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서 이 전통 놀이가 필요하다 하고 원장님들이 그 요구하는데, 그런 데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수요체가. 그렇군요. 네. 자, 성공 인생 후반전 성공 가이드, 전통 놀이 강사에 대한 Q&A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놀이 강사의 직업상 장 단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장점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놀이를 계승할 수 있다는 긍지와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수업 준비가 꽤 힘들고 교육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수 또한 궁금하시겠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된 직종이기 때문에 월 20만 원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한 번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가야 되죠. 예. 그때마다 30분씩 해서 1시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전통 두 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그렇죠. 또 30분. 네. 그러니까 1시간을 채우게 되고 30분씩 두 번을 하게 된다. 전통 놀이 강사 이제 근무 조건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건이 갖춰져 있을까요? 근무 조건은 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기관, 그 우리 마포 같은 데는 마포는 종합복지관에서 이걸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처에서 수요처가 필요로 한 사람을 요구해가지고 그 이제 담당자가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 관계 때문에 인원이 뭐 수요처가 많다고 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는 못하는 거고, 구청에서 몇 명 하라, 딱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장점을 살펴봤는데요. 전통 놀이의 이 전통을 계승해 나간다. 이걸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직접 해보시니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어떤 게 있었을까요? 몸으로 느끼는 기쁨. 이게 움직이잖아요. 장점. 계속. 움직이니까 우선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또 만들고, 연구하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많이 쓰니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꼴하겠네요. 직종이라고 생각돼요. 무엇보다 또 이렇게 왜 아이들 보면 막 내 손주 같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옛날 말에 그 있잖아요. 일소, 일로, 뭐, 그 있잖아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항상 웃으니까 더 젊어지고 아이들하고 같은 기분이 돼버려요. 가서 수업하는 동안 더 젊어지시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 한번 살펴볼게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면 많이 넉넉한 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까요? 그 보수 20만 원을 보고는 사실 일하기가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 모레 이제 80이 돼가는데 그 노인 나이에 그래도 매달 20만 원이라는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또 자부심도 있고요. 생각을 바꾸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20만 원 보고는 일하기가 참 힘들죠. 이제 아까 장점에서도 말했다시피 내가 이 전래놀이를 계승할 수 있다. 우리 3세대 한테 전파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 돈은 뭐 별로 문짓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에 연연하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전통놀이를 계승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전통놀이 강사 언제까지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저 생각은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선생님하고 손잡아주고 하면 계속 나가겠는데 이제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꼬부라지고 하면 아이고 할아버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당장 이제 아이고 그만두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 상상하니까 또 마음이 벌써 아파지네요. 참 앞으로 이제 퇴직 앞두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늘었다. 내가 나이 많아서 뭐 할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뭐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라 이거예요. 나이 많아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각 그 자치구청이나 안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 관할
지혜 같은데 일자리 사업은 얼마든지 있고 일자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많군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네.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주저앉지 말고 뭐든지 한번 도전해보고 또 나가서 취미생활을 하고 해가지고 네. 우선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도전하라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포기는 이르다. 예. 스스로를 건강하게 이끌어라.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얘기하시는 동안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으세요, 얼굴에서. 그만큼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참 즐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기쁨 계속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번의 퇴직 후에 새롭게 연 이 인생인 만큼 더 기쁨이 더 크겠죠. 전통을 잇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또 깊은 얘기 갖고 성공 인생 후반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